너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8장하고 로마서 14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전하신 것처럼 지금 성전에서, 그러니까 주로 그 이방 성전에서 막그 우상숭배한 고기들이 그걸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린 그렇죠. 고기를 먹는 것을 네. 꺼리는 사람과 그렇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자유롭게 먹는 사람과 두 종류가 네,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그안 먹는다고 비난해서 안 되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우리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은 마음에 걸리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 꺼리낌 없이 스타벅스를 마셔도 괜찮으신 상태가 아니고 동성애 문제가 신경이 쓰이시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을 적용해도 그 어떤 음식이라든가 어떤 상황, 내가 이걸 취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규범적 판단에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뭐 스타벅스 아니라 그 이상을 사발로 들이마셔도 아무치도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선생님이 마음속에 뭔가 걸림이 지금 부딪히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8장 말씀을 적용하시면, 그러니까 1세기나 21세기나 말씀은 forever, 우리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말씀을 아이고, 드리고 명쾌한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준혁 청년이 두 번째 질문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의 수준에 제가 막 감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주 평범한 우리 교회 평범한 아, 청년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욱 이렇게 프라이드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아주 노멀한 청년인데 훌륭한 질문이네요. 우리 역시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청년들이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제 얘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극단적인 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청년들한테 보험도 들지 마.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 못 믿으니까 보험 드는 거야. 막 이렇게 다 해지하고 와. 막 이러는데, 그 반사회적인 걸 가르치는 게 우리 성경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저는 얘기하는 게, 금융 지배 자본주의의 그 논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뭐가 우선이냐는 말씀이지, 금융과 담을 쌓으라든지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는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냐면 금융업에 종사하실지라도 내가 결혼할 때는 우선되는 게 우리 말씀, 우리 주님,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형제 자매가 이 교회에서 사랑이 막싹 터갖고, 야, 우리 진짜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지금 빨리 결혼하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둘이 잘 섬겨보자. 이거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아, 지금 아파트가 없네? 근데 그것 때문에 구애받는 청춘은 크리스찬답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어도 다른 차선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랑 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에 크리스찬은 아니었는데, 그 불교계에서 주는 장학금 받으러 갔다가 만났는데, 우리는 진짜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문제 없어요. 지금 뭐제 피부나 뭐 상태로 봤을 때 굶거나 그러지 않죠. 그리고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런 게 역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를 지배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그의 통치니까
제일 우선한 게 뭐냐를 판단하셔야 되지, 세상 학문을 멀리하라든지 아니면 금융과 담을 쌓으라든지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상화폐 얘기도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발전시키는 크리스찬 청년은 훌륭한 겁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거고. 그런데 네.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화폐가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도박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안전한 거래로 만든다든지 그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데 헌신하는 게 거꾸로 그래서 동년배들을 살리는 거죠.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그리고 우리 훌륭한 우리 청년 변호사나 네. 법률가들은 입법을 통해서 또 거래소를 법이 규율하는 그 안전한 영역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래야 사기들이 판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그 동년배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청년들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몇 강 찍었는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저한테만 왔는데 거기 늪에서 빠져나와서 살았다는 청년도 있었고 네. 실제로 30, 40대 직장인들이 막 그 투기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크리스찬인데도 네. 돈을 다 뺐는데 폭락해갖고 살았다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또 다음에 대박 칠 때 들어가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세속 학문을 잘 배우고 연마하고 전문가가 되지만 그게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자 방식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장년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대기 중에 계신데 우선 그중에 윤현자 권사님 나와 계신가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네, 실체적인 네, 고민인데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도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돈이라는 것 자체는 악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자체가 일만하게 근원인 것처럼 가르쳐요.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 근데 돈이라는 건 수단이기 때문에 헌금도 돈으로 하잖아요. 장학금도 돈으로 주고. 그래서 제가 어디서 강연할 때는 아 돈이 약하니까 쌀로 주죠. 뭐 이렇게 농담하고 막 그러는데 방금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네.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권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네. 그래서 개념적으로 크리스찬이라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심지어는 주식 투자도 제가 자세히 설명한 강의에서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투자가 아니라 노예가 되면 투기거든요. 그리고 투기 수준에서 도박 수준까지 가면은 그건 한 인격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투자도 괜찮은 거죠.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왜 그러냐면 잘못된 정책이 시장을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역주권이라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시장의 원리나 이 정책적인 관점을 크리스찬 정치인 그리고 크리스찬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문제를 제시해서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지금 이 내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금이나 네. 주식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먹는 예도 똑같은 방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사 지낸 음식 고기니까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관점하고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찔림이 있다면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특수한 케이스 상황에 적용할 때 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이라면 네. 금을
산다든가 주식을 사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그리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활용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화의 관점에서 제가 원칙적인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자기 문제에 적용하실 때는 실제로 자기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얼마든지 그게 판단 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